일본이 고려 시대의 국경선을 왜곡할 때 가장 근본 자료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인데 이 압록강에 대한 자료가 압록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여기가 있고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압록강은 여기로 설정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더 그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압록강을 여기다 비정을 해놓고 나서 강동 육주도 여기다 비정을 해놓고 여기 천리장성도 여기다 이렇게 비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런 그 비정을 어떻게 했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향산이라는 기록 나오죠? 향산. 여기 책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대원일통지에는 향산이라고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역사 지리를 만들면서 이 향산을 뭐라고 하냐면 묘향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묘향산. 묘향산이라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묘향산을 지금의 그 묘향산에서 딱 비적을 해놓고 그 모든 역사 그 관련 역사 자료를 갖다가 지도를 갖다가 죄다 여기다가 비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비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사람과 쓰다소오키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쓰다소오키치가 조선의 고구려의 국경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조선 역사지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쓰다소오키치가 뭐라고 쓰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희이다.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책을 믿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려의 국경선을 다시 만든다 해가면서 만드는 국경선이 요겁니다. 요 국경선을 좀 전에 우리 본부 이사님, 이삼령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 37권의 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조선 총독 들어가죠. 오늘의 한국사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이 지도가 된 겁니다. 이 지도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최근에 고려사를 전공하시는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고려사는 하도 연구가 잘 돼 있어서 더 이상 연구를 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중세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방 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가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을 역사가 됐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역사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까지 배우고 있는 거고 실제 한국사 5000년 역사를 갖다가 축을 깨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악랄하게 조작을 해놓은 것이 이 바로 고려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조작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악랄하게 조작을 해놨느냐면은 여러분들 조선 역사 지리리 책에 보면은요, 그 고증을 1913년에 만드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석영이 옮겨졌다는 기록이 없다. 그걸 봐서 바닷속 어느 섬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해놔요.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고려 역사는 너무 연구가 잘 돼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라는 논조로다가 가져온 겁니다.